베리인데 베리류 중에서 오메가 369을 다 갖고 있어요. 와. 이걸 다 갖고 있는 영양소가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한 번에 다 채워볼 수 있어서 간편하게 영양소 채워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신데 뺄 네. 건 뺐습니다. 당류 0이고요. 구연산 합성 첨가물 전혀 들어있지 않으면서 네. 불포화 지방산만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가 혈관 같은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메가 3 같은 것도 따로 사서 드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천연의 자연에서 온 식물성 오메가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하시는 분들도 드셔야 되고 어르신들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진짜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아마조니아 아사이베리는요, 일반적인 베리와 다르게 굉장히 귀할 수밖에 없는 게이 맞아요. 환경을 먼저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이 아사이베리가 나는 지역이 바로 브라질의 아마존 땅인데요. 그 아마존 땅 가보신 분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그 환경은 워낙 척박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배를 타고 타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거의 80시간이 걸려요, 왕복. 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끝이 아니라 배를 타고 또 들어가는 또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지의 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네. 거기에는 아직도 동식물이 200만여 종이 살고 있어요. 그만큼 자연이 살기에는 되게 좋은데 사람이 살기는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적도 부근에 있어서 자외선도 워낙 내리쬐죠. 근데 저 아사이베리는 어디서 나냐면 야자수 열매, 그러니까 야자수 저 나무에서 나는데 저 나무가 높이가 2, 30m 정도 되거든요. 저기를 직접 다 올라가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채취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따가지고 또 일일이 갖고 내려와야 돼요. 던질 그쵸? 수 없거든요.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딴데 한가를 다 먹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손톱을 긁었을 때 소량 딱 보이시죠? 87%는 버리는 거고요. 13%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래서 아사이베리가 더 귀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워낙 귀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네. 너무너무 귀한데 하루에 3g만 드시면 돼요. 요 맞아요. 정도만. 요 정도만 물에 타서 요렇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드셔도 요렇게. 좋고요. 네. 물에 타서 먹어도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운동하면서 물 많이 섭취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맹물 대신 이렇게 아사이베리를 넣어서 먹으니까 뭔가 좀 놓칠 수 있는 영양까지 채워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제가 맛좀 봐볼게요. 이게 진짜 무슨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맛이 막 강한 거나 떫거나 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무맛이에요. 네. 아니, 왜 베리다 보니까 혹시 단거 아니야? 새콤달콤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고객님. 거의 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실 수 있어서 이래서 꾸준히 챙겨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드세요. 여러분,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그걸 일일이 다 채취를 해서 진짜 극히 소량밖에 안 되거든요. 네. 87%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13%만이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한 팩을 만들기 위해서, 30g을 만들기 위해서 1153과가 필요합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한 팩이 몇만 원씩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보셔도 네. 그건 하나도 어색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홈쇼핑에 오시면 정말 좋은 조건으로 총 14박스, 역대 최다 조건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처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어머. 주문이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최다 구성으로 함께 하시면서 한 박스당 최저가로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세요. 14박스로 함께 하시면서 137,700원, 그리고 13,770원 자동 정리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빠르게 스마트폰 앱으로 오셔서 조금 더 기분 좋은 쇼핑하시기 바랍니다.